노래도 만점, 연기도 만점, 만능 예능돌 2PM의 임슬옹이 생애 처음으로 사극 연기에 도전하며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 극중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아들인 세자 역을 맡은 임슬옹. 지난 22일 드라마 1000명의 포스터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색한 턱수염에 2PM 멤버들의 남다른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수염을 붙이니까 다들 이제 아이돌 가수 때려치라고. 배우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스터 촬영에 임해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높였는데요. 드라마 1000명은 아이리스2 후속으로 4월 24일 방송될 예정이고요. 아이리스2는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